김승진이라고 하고요. 직업은 해양모험가입니다. 지난해 10월 19일에 대한민국 당진시 외목항을 출발해서 7개월에 걸쳐서 무기항 요트 세계 일주를 마치고 올해 5월 16일에 입항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배안에서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사실 저 한성대학교 8호학번입니다. 미술학과에 입학을 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특별한 것을 던져드리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그리고 이 캠퍼스를 4년 동안 다녔던 한 동문으로서 여러분들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무엇인가 느낌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단독 무기항 요트 세계 일주가 이번 항의 타이틀입니다. 혼자서 가야 되고요. 아무것도 들릴 수가 없습니다. 항해하는 내내 물에 떠서 24시간 계속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해하는 기간 내내 어떠한 도움도, 물리적인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모교이기도 하고 또 젊은 학생들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꿈틀거리는 그런 꿈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서 학생들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생각은 저에겐 없습니다. 오히려 저의 체험담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체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모험하면서 있었던 어려운 점들,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이 어떤 영감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막 잠을 자려고 하는데 서해안에 쳐져 있는 그물에 내가 걸리고 말았어요. 맨몸으로 뛰어들어가서 차가운 물 속에서 줄을 끊어보려고 애썼는데 엄청나게 센 서해안의 조류의 세기 때문에 쉽게 작업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이 위성전화의 문자메시지로 와, 당신 어저께 무려 200마일 이상 항해했어. 당신 할 수 있어.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주셨어요. 항해를 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포기란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단 단독 무기항 요트 세계 일주라는 그 단어 자체는 쉬지 않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모험입니다. 하지만 항해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나의 친구로 만들어버리자. 그러면서 그것들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파도가 오고 폭풍이 몰아칠 때 그러면 속으로 이야 이건 행운이다. 이런 태풍 속을 언제 내가 항해를 해보나. 오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다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항해를 왜 했는지란 질문 많이 받습니다. 사실 이 항해의 씨앗은 한성대학에 재학 중일 때 시작됐습니다. 세계 4대 강 그리고 남극 북극을 포함해서 가장 험난한 지역을 다 먹어버리자. 이렇게 간땡이가 붙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친구들을 꼬시기 시작했어요. 이 스쿠버 동아리를 만들고 시작하면서 바다에 흠뻑 빠져서 어떤 때는 뭐 급하게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중간고사 시험 보고 또 도망가고 이럴 정도로 바다에 빠졌었고요. 저의 정신세계를 자유롭게 해준 대학, 굉장히 자유롭게 해준 그런 학교, 교수님들께서 직접적으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껏 돌아다녀라. 그 경험해라. 그것이 너의 어떤 그 인생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교육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고 저는 세계를 누볐고요. 정말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그 개인의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야말로 참교육에 가까운 교육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찾아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발견하신다면 서슴없이 실행하시고 끝까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성공하실 겁니다. 그 강연 초반에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그런 게 부족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강연 듣고 나서 좀 더 생각하게 돼서 도움이 됐어요. 힘든 세계 일주를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정해진 삶에 이렇게 틀어박혀서 사는 게 싫으셔서
그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사셨다고 들었는데 그 점에서 진짜 본받을 만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인가에 어떤 거대한 것에 꼭 도전을 해야 된다. 그래야 어떤 멋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편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 작은 것들을 즐기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정말 우리 인생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